윤성의 단편집 베개를 베다에서 세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작품인 베개를 베다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간 열심히 들어주신 윤성희 작가 및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려요. 비밀번호가 맞지 않았다. 분명 아내의 옛 무선 호출기 번호였는데 나는 현관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엘리베이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무심히 바라보았다. 14층으로 올라갔다 다시 1층으로 내려갔다. 이내 14층으로 올라갔다 3층에서 한번 멈추고 다시 1층으로 내려갔다. 나는 아들의 생년월일을 입력해 보았다. 문은 열리지 않았다. 내 생년월일을 입력해 보았다. 그러고는 나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설마 전 남편의 생일을 비밀번호로 쓰는 여자가 어디 있을까? 만약 그런 여자가 있다면 나는 절대 그 여자를 사랑할 수 없을 것만 같았다. 나는 엘리베이터의 내림 버튼을 눌렀다가 이내 취소를 했다. 그러고는 계단으로 내려갔다. 중간쯤에서 계단 청소하는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날 보더니 꼭 걸어가야 해요 하고 물었다. 아래층부터 왁스칠을 하면서 올라오는 중이라고 했다. 나는 아주머니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내려왔던 계단을 다시 올라갔다. 아내의 집 현관문 앞에 서서 손님인 것처럼 초인종을 눌러보았다. 초인종 벨소리를 듣자 조금 전에 누른 번호가 아내의 것이 아니라 내 옛 호출기 번호였다는 게 떠올랐다. 언젠가 한강에 던져버렸던 호출기. 그걸 버린다고 그 안에 들어있는 음성 메시지가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바보. 현관문을 열자 신발 두 켤레가 가지런히 놓여있는 것이 보였다. 나는 그 옆에 내 운동화를 나란히 벗어놓았다. 베란다에 행복나무는 죽어있었다. 집을 떠나기 전 내가 화분에 붙여놓은 메모도 그대로였다. 이놈은 일주일에 한 번씩 물줘. 가끔 스프레이로 물도 뿌려주고. 오랜만에 보는 내 글씨체가 낯설어 나는 허공에 대고 내 이름을 한번 써보았다. 나무가 죽은 화분 옆에 어항이 있었다. 물고기 네 마리. 내 쌍둥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똑같이 생긴 놈들이었다. 아내는 무엇인가 키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아내가 좋아하는 것은 칭찬을 하는 것이었다. 잘했군, 잘했어. 그런 말을 듣고 자란 아이들은 자신감이 넘친다는데 다 헛소리였다. 아내가 좋아하는 것은 입술을 깨물고 무언가를 생각할 때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였다. 아내가 좋아하는 것은 하루 종일 스팸 문자가 오지 않는 거였다. 아내가 좋아하는 것은 알람 시계가 울리기 1분 전에 눈을 뜨는 거였다. 아내가 좋아하는 것은 일을 다 끈 다음 거울을 보고 혓바닥을 내미는 거였다. 메롱. 자기 자신에게 하루에 세 번씩 그렇게 말하면 이상하게도 늙지 않는 기분이 든다고 했다. 아들의 방문에는 비상구 표지판이 달려 있었다. 뭐야, 불나면 네 방으로 탈출해야 해? 아들에게 아내는 농담을 하곤 했다. 아들이 문을 꽝 하고 닫을 때면 비상구 표지판이 흔들렸다.
언젠가 비상구 표지판의 탈출 자세를 따라하면 넘어진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자세라나. 나는 문 앞에 서서 탈출 자세를 해보았다. 그림처럼 왼쪽 다리를 똑바로 펴고 오른쪽 다리를 90도로 꺾자 이내 몸이 균형을 잃었다. 차라리 조선시대 병사 옷을 입고 시체처럼 누워있는 게 훨씬 쉬웠다. 돌멩이가 등을 눌러도 나무뿌리가 옆구리를 찔러도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 오줌을 누다가 변기 뚜껑을 올리지 않은 걸 알아차리고는 나도 모르게 뒤를 돌아다 보았다. 아무도 나를 보는 사람이 없었지만 아내에게 들킨 것만 같았다. 그래서 샤워기로 변기 청소를 했다. 화장실 문고리도 고장난 그대로였다. 세게 문을 닫으면 밖에서 누군가 열어주어야만 했는데 아내는 옛날 생각이 난다며 고치지 않았다. 나는 물기가 묻은 변기에 앉아서 문이 닫히면 누구에게 부탁을 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았다. 필리핀에 있는 아내에게 전화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아내는 그동안 한 번도 화장실에 갇힌 적이 없었을까? 나는 장롱을 뒤져 베개를 찾았다.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다. 굳이 말을 하자면 세제 냄새가 났다. 베갯짓을 벗겨보니 침으로 얼룩진 자국들이 보였다. 그제야 내 베개라는 생각이 들었다. 베개를 베다. 내가 좋아하는 말이었다. 받아쓰기를 할 때 나는 아들에게 종종 그 문제를 내곤 했다. 아들은 꼭 베개를 베다라고 썼다. 나는 거실에 누워 베개를 베다라고 중얼거렸다. 그러면 잠이 왔다. 마법의 주문처럼. 아내와 아들은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나 눕기만 하면 잠을 자는 나를 신기해했다. 나는 비법을 알려주지 않았다. 아내에게 왜 엑스트라가 되고 싶어 했는지도 말하지 않았다. 왜 헤어지자고 했는지도 말하지 않았다. 장모님의 칠순잔치가 있던 날이었다. 시골에서 관광버스 두 대가 올라왔다. 70이 넘은 노인 50여 명이 막걸리를 열 박스도 넘게 마셨다. 머릿고기와 홍어 무침이 모자라 차리다만 생일상이란 이야기를 들었다. 다들 노래를 불렀고 다들 춤을 추었다. 새로 시작한 일이 그럭저럭 풀려서 장모님에게 용돈을 두둑하게 넣어드렸다. 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누워 프로야구 경기를 보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 낮술이 과했는지 깨어보니 머리가 깨질 것 같았다. 창밖을 내려다보니 놀이터에서 아이 둘이 줄넘기를 하고 있었다. 나는 텔레비전을 틀어 놀이터의 CCTV 영상을 보았다. 하나, 둘, 셋.
발이 줄에 걸리지 않기를 기도하며 나는 속으로 숫자를 세웠다. 작은 아이는 열 번을 넘지 못하고 자꾸 발에 줄이 걸렸다. 그때마다 큰 아이가 줄넘기를 넘치고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자매가 줄넘기를 하는 모습을 보다 보니 40살이 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할 수 없다던 아들의 말이 생각났다. 얘야, 나도 너처럼 70살이 된 내 모습을 상상할 수 없단다. 나는 중얼거렸다. 방으로 건너가 자고 있는 아내를 깨웠다. 여보, 난 무서워. 그런 말을 아내에게 하려 했다. 하지만 나도 모르게 다른 말이 튀어나왔다. 여보, 난 엑스트라가 돼야겠어. 거기 가서 나보다 늙은 사람이 될래. 나는 꿈속에서 필리핀에 있는 아내를 만났다. 아내는 대학 기숙사로 보이는 숙소에 있었는데 막 샤워를 마치고 나왔는지 머리카락이 젖어 있었다. 화장솜으로 얼굴을 닦다 말고 아내는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건 사람은 아마도 나인 것 같았다. 꿈속이었지만 상대방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렸는데 그건 내 목소리였다. 나는 아내에게 줄넘기를 하던 자매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때부터 새벽에 홀로 깨어 놀이터 CCTV 화면을 멍하니 쳐다보는 일이 잦아졌다고. 바람에 그네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있으면 거기에 귀신이 앉아있는 게 차라리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그래서 헤어지자고 말했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좀 그만하고 이제 잠이나 자. 아내가 전화를 끊었다. 꿈에서 깨어보니 베갯잇이 조금 젖어 있었다. 나는 얼른 입을 훔쳤다. 침 흘리며 자는 걸 아내는 싫어했는데 베개를 뒤집어 베고 다시 눈을 감았다. 이번에는 꿈속에서 아내가 내게 전화를 걸었다. 아내는 뜬금없이 내가 옥수수를 싫어하는 거 몰랐지? 하고 물었다. 나는 몰랐지만 알고 있었다고 대답했다. 아내는 사실 옥수수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옥수수 속대를 싫어하는 거였다고 말했다. 알갱이를 다 먹고 난 다음에 옥수수 속대처럼 징그러운 건 없는 것 같다고. 나는 아내에게 옥수수 하모니카라는 동요를 불러주었다. 도레미파 솔라시도 소리가 안 나. 도레미파 도레미파 말로 하지요. 그러자 아내가 이렇게 정정해 주었다. 도레미파 솔라시도 소리가 안 나. 도미솔도 도솔미도 말로 하지요. 아내는 노래를 잘했다. 음악 선생님이 되었으면 더 어울렸을 텐데. 나는 아내의 노래를 듣고 싶어서 일부러 틀린 거라고 변명했다. 아내가 전화를 끊었고 나는 잠에서 깨었다. 베개를 뒤집어 베고 다시 눈을 감으면 또 졸음이 왔다. 꿈속에서 나는 아내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고 아내는 계속 전화를 끊었다. 자다 깨다 자다 깨다 하루가 지나갔다. 중국집에 전화를 걸었더니
한 그릇은 배달이 안 된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짬뽕 하나와 볶음밥 하나를 주문했다. 짬뽕은 먹고 볶음밥은 그릇에 옮겨 냉장고에 넣어두었다. 트림을 두어 번 한 다음 어항에 물고기 밥을 잔뜩 뿌렸다. 물고기들이 먹이를 향해 달려들었다. 입이, 무언가를 먹는 입이 징그러웠다. 나는 죽은 화분에도 물을 주었다. 듬뿍 물바지 아래로 물이 흘렀다. 종영을 앞두고 전쟁 촬영이 잦아졌다. 아르바이트를 하러 온 대학생들은 쉴 때마다 누군가와 통화를 했다. 갑옷을 입은 채 나무 그늘에 쪼그리고 앉아 애인에게 힘들어 죽겠다고 투정을 부리는 모습이 귀여웠다. 전쟁의 규모가 커지고 단역 배우들의 수가 늘고 도시락은 형편없어져 갔다. 반찬으로 나온 계란말이와 장조림이 상해 몇몇 엑스트라들이 밥을 먹다 말고 도시락을 집어던졌고 조연출은 어딘가 전화를 해서 욕을 한바탕 퍼부었고 나는 감독의 눈에 띄어 대사가 있는 역을 맡았다. 큰일 났습니다. 그게 내가 해야 할 대사였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감독은 내게 큰일이 난 표정을 지어달라고 주문했다. 말이 쉽지. 나는 속으로 감독을 비웃었다. 내 얼굴을 내가 볼 수는 없으니 정말 큰일이 났을 때 내가 어떤 표정을 짓는지 어떻게 할까. 암튼 나는 나라를 잃은 병사의 심정을 상상해보려고 노력했다. 세 번이나 NG를 냈다. 감독은 살면서 겪었던 가장 큰 일을 생각해보라고 내게 말했다. 나는 생각하지 않았다. 바보. 감독은 바보였다. 그래서 시청률이 그거밖에 안 나오는 거였다. 겪은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겪지 않은 일을 상상하는 게 진짜였다. 하지만 나는 감독에게 바보라고 말하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하고 말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 만에 오케이 사인을 받아냈다. K는 메뉴판 음식을 반 이상 먹었다고 했다. 중간에 너무나 끔찍하게 맛이 없어서 포기할까 생각했지만 어쨌든 50개는 넘겨보자고 스스로에게 다짐을 했다. 그리고 50개가 넘자 포기하기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원래 줄을 설 때도 내 앞보다 내 뒤에 사람이 더 많으면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네요. 그게 사람 심리래요. 피가 말했다. 포장마차 주인이 서비스 안주라며 제육볶음을 내왔다. 오늘은 가게 개업 기념일이에요. 제육볶음이랑 주물럭이랑 두루치기랑 뭐가 다른지 알았어요. 주인이 말했다. 우리 셋이 동시에 말했다. 안 궁금해요. 소주를 한 잔하고 서비스 안주를 한 잔 먹었다. 맛있네요. 피는 물총쏘기 대회 참가 신청서를 딸에게 보여주었다고 했다. 거길 왜 나가? 딸이 말했다. 이번에는 신청서를 카메라로 찍어서 전처에게 문자 메시지로 보냈다.
미쳤어? 라는 답이 왔다고 한다. 미쳤어라니요. 제가 미쳐 보이나요? 솔직히 나는 피가 미쳐 보일 때도 있었다. 소주잔에 새끼 손가락을 담그고 있을 때나 같은 의자에 앉으려고 집착을 할 때나 술에 취하면 메뉴에 없는 안주를 만들어 달라고 할 때나 그럴 때 피는 정상처럼 보이지 않았다. 나는 피를 이렇게 위로했다. 그 말은 저도 제 아내에게 자주 듣던 말이에요. 누군들 정상이겠어요? K는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안 한 지 오래되었다고 했다. 전화만 하면 미친놈이라고 아버지가 욕을 하도 해서요. 그러자 포장마차 주인이 말했다. 미친놈이라고 욕먹을 때가 좋은 거예요. 이제 우리 식구들은 제게 욕도 안 해요. 우리는 각자 먹은 만큼 돈을 내고 사거리까지 나란히 걸어갔다. 바람 빠진 축구공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나는 축구공을 있는 힘껏 찼다. 멀리 가지 못하고 바로 앞에 떨어졌다. 피가 우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같이 물총 쏘기 대회에 안 나가실래요? 나는 피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나보다 나이가 많은 것 같기도 했고 한참 어린 것 같기도 했다. 싫어요. 나는 대답했다. K는 엄지와 검지를 벌려 손으로 총을 만들었다. 바람 빠진 공을 향해 빵 하고 총 쏘는 시늉을 했다. 저도 싫어요. 나는 우리 셋이 우연히 지하철에서 마주치는 장면을 상상해 보았다. 아마 아무도 아른 채를 하지 않을 것이다. 베개는 가운데가 푹 들어간 채 거실 한가운데 놓여 있었다. 마치 방금 전까지 누군가 거기 누워 있었던 것처럼. 나는 베개를 베고 누워 베개 하나만 들고 집을 나가는 남자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그러다 깜빡 잠이 들어 아내에게 전화를 하는 꿈을 꾸었다. 고맙게도 아내는 계속 전화를 받아주었다. 나는 아내에게 물총 쏘기 대회에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거기 가서 금메달을 따오겠다고. 아내는 비웃었다. 나는 단골 분식집이 있는데 거기 있는 모든 음식 먹기에 도전 중이라고 말했다. 메뉴가 자그마치 100개가 넘는다고 말했다. 아내는 사실 단골이란 말을 싫어한다고 했다. 이제 와서 고백하지만 당신이랑 나랑 궁합이 별로래. 아내가 말했다. 우리 엄마가 그래서 결혼을 반대한 거야. 나는 아내에게 화를 냈다. 꿈속에서 화를 내니 영원히 꿈속에서 살아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아내에게 처음으로 대사가 있는 역을 해보았다고 자랑을 했다. 그런데 그다지 근사한 일은 아니었다고. 실은 시체가 되어 누워있으면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고백을 했다. 차가운 땅바닥에 누워있으면 늘 같은 장면이 반복해서 생각났다. 옆집에 살던 아이가
우리 집 대문 앞에 서서 학교 가자고 큰 소리로 나를 부르는 장면이었다. 먼저 가. 밥 먹는 속도가 느렸던 나는 아이와 등교 시간을 맞추기가 힘들었다. 그래도 아이는 대문 앞에 서서 나를 기다렸다. 너 저게 뭔지 알아? 아이는 눈에 보이는 것마다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질문을 했다. 코스모스. 저게 뭔지 알아? 굴뚝. 저건 알아? 홈통. 교문 앞에 도착할 때까지 그렇게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내 동생도 알만한 것들을 물어봤다. 학교에 도착해서는 칫, 너도 다 아는구나 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교실로 뛰어갔다. 나중에 모욕이라는 단어를 알게 된 뒤 나는 녀석에게 이렇게 말했다. 넌 나에게 모욕을 줬어. 나중에 꼭 갚아줄 거야. 시체가 되어 눈 위에 쓰러져 있는 연기를 할 때마다 녀석을 찾아가 더한 모욕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죽기 전에 꼭 갚을 거야. 아내는 윤리 선생님처럼 나를 달랬다. 얘야, 그런다고 분노가 가라앉는 건 아니란다. 성년의 날, 아들은 무엇을 사려 했을까? 자기 자신에게 어떤 걸 선물하려 했을까? 나는 아들이 20살이 되면 복권 3등을 3번이나 당첨시켜준 행운의 그 꿈을 팔려고 했다. 단돈 1,000원에. 이제 대신 아내에게 팔겠다고 하자 아내는 꿈 따위는 필요 없다고 말하고는 늘 그렇듯이 전화를 끊었다. 자리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켜고 난 다음 물고기 밥을 듬뿍 주었다. 물고기들이 허겁지겁 밥을 먹었다. 죽은 화분에 물을 주고 난 다음 나무줄기를 만져보았다. 살아날 것 같지 않았다. 중국집에 전화를 걸어 짬뽕 한 그릇과 볶음밥 한 그릇을 주문했다. 텔레비전을 틀어 채널을 1번부터 99번까지 돌려보았다.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은 없었다. 채널을 두 번 반복해 돌려보고 나니 주문한 음식이 도착했다. 두 그릇을 모두 펼쳐놓고 아무 채널이나 눌렀다. 짱구는 못 말려라는 만화 영화가 나왔다. 짬뽕은 매웠고 볶음밥은 고소했다. 짱구와 그 친구들이 무슨 놀이동산 같은 곳에서 어른들에게 쫓기고 있었다. 앞부분을 보지 못해 어째서 쫓기는지는 알 수 없었다. 짬뽕 한 젓가락, 볶음밥 한 숟가락. 먹으면서도 배가 부르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마침내 짱구가 부모님을 만났는데 짱구의 엄마 아빠가 짱구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들은 옛날로 돌아가 있었다. 나는 짬뽕 국물을 들이켰다. 코끝이 찡했다. 짱구가 아빠의 신발을 벗겨 아빠의 코에 가져다 댔다. 발냄새, 세상에나, 과거에 갇힌 엄마 아빠를 깨운 건 발냄새였다. 나는 숟가락을 떨어뜨리고 반쯤 씹다만 단무지를 뱉어내며 웃었다. 낄낄거리고 웃었다. 발냄새라니. 웃다 보니 슬퍼졌다. 그래서 아주 잠깐 울었다.
큰일 났습니다 라는 대사를 비장한 표정으로 내뱉던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현재를 잃어버리고 과거로 돌아가려 할 때마다 짱군의 가족들은 서둘러 신발을 벗고 발냄새를 맡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 발냄새 덕분에 악당의 무리로부터 사람들을 지킬 수 있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만 만화 영화가 끝나자 나는 박수를 쳤다. 나는 아내에게 방금 본 만화 영화의 줄거리를 이야기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휴대폰을 한참 들여다보다 용기를 내 전화를 걸었다. 아내는 받지 않았다. 몇 분 후에 수업 중이야 라는 문자가 왔다. 밥 먹는 중이야 라고 나는 답을 했다. 남은 음식들을 천천히 먹었다. 밥을 먹으면서 아내의 엄지발가락 모양을 생각해 보았다.